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일상에서 힘 하나도 안 들이고 편하게 예뻐질 수 있는 알찬 꿀팁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피부관리 여러분들 요즘에 정말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은데, 얼굴형 관리랑 다이어트 보조제, 그리고 이제 다리, 뭐 스토리 질문도 그렇고 가끔씩 달리는 댓글도 그렇고 제가 받는 관리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귀찮은 걸 너무 싫어해요. 거의 홈케어만 하고 있고, 제가 홈케어만 해도 진짜 500 이상 썼을 거거든요. 처음으로 내돈내산으로 에스테틱에서 윤곽 관리를 받고 있는데 아직 두 분밖에 안 받아서 큰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홈케어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얼굴형 관리로 되게 핫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괄사들이 되게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저주파 기기에 대한 추천도 되게 많은데 정말 다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이렇게 여기 팔자 쪽에 있는 이런 그늘이라든지, 또는 전 옆광대가 조금 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이나 앞이나 크고 여기 턱 부분 이런 턱살 고민들이 좀 있어서 제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괄사가 더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괄사도 되게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이렇게 롤러 타입들이 있고, 또는 이렇게 뭐 도자기 타입으로 미는 거랑 또 나무로 된 것도 나오는데, 제가 사용해봤을 때 이런 롤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조금 가볍게 붓기 빼고 그냥 혈액 순환에만 살살살살 주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롤러 타입은 잘 안 쓰는 편이고요. 우드 타입은 아팠던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좋은 오일이랑 뭐 앰플을 발라도 이게 제 피부에는 좀 아파서 얘는 차라리 바디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바디는 또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 요거 메디테라피. 저는 좀 나무 타입보다는 도자기 타입들이 부드럽게 밀리다 보니까 부담이 좀 덜하고, 또 얘네가 무게감이 있어서 더 시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필리밀리 괄사가 요즘 엄청 핫하던데 저도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일단 여기 넓게 조금 파인 면으로 큼직큼직한 게 밀면서 이런 윤곽 같은 거를 조금 한 번씩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갖고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광대를 조금 감싼 느낌이어서 광대 밀어주기에도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조금 더 두꺼운 하트면 있죠? 얘로 이제 턱 선을 정리를 하고 요 밑에로 턱 아랫부분을 조금 자극을 해가지고 혈액순환도 조금 도와주고 이쪽에 있는 이제 붓기를 좀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얼굴 턱 선이 살짝 살아나요. 제가 체중이 여러분 하나도 줄지가 않았는데 살이 좀 빠져 보인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저도 이거 밤에 하고 잤을 때, 안 하고 잤을 때 다음날 얼굴 붓기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예민한 부분들로는 조금 한 번씩 눌러서 이렇게 지압을 해주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이거 바를 때 오일을 사용하셔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피부가 되게 예민한 타입이라서 좀 앰플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또 제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앰플은 이거 허스텔라 카밍데이즈 앰플이에요. 제가 지금 이거 기존에 두 통 정도를 비웠어요. 제가 평소에도 이 카렌듈라 성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얘네가 진정 성분이 되게 뛰어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괄사로 마사지 할 때는 수분감만 넘쳐서 금방 건조해지는 그런 타입의 앰플보다는 이렇게 살짝 오일리한 느낌이 들어가 있어서 부드럽게 밀리는 제품들이 이렇게 마사지 할 때는 되게 잘 밀려서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얘는 또 세럼이랑 오일이 9:1로 황금 비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유수분 밸런스는 천재에다가 진정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스킨케어와 동시에 이렇게 조금 페이스라인에 관리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요거를 좀 마사지할 때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앰플을 수시로 넣어주면서 마사지를 해주면 피부 진정이랑 유수분 효과도 얻을 수도 있으면서 얼굴형 관리가 굉장히 또렷하게 잘 돼요. 윤곽 관리 들어갈 때도 앰플을 반통 정도로 쓰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앰플을 듬뿍듬뿍 사용을 하면서 괄사 마사지를 해주면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후면 카메라로 찍히다 보니까 이런 굉장히 보기 싫은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포토샵으로만 관리를 하다가 그냥 이렇게 좀 미세한 턱선들이라든지 뭐 넓은 광대뼈 이런 거를 좀 집에서 셀프로 케어를 하다 보니 후면 카메라에도 어느새부터인가 조금 옛날보단 낫다 싶은 생각이 들게 나오더라고요.
에스테틱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나서 팩을 올려주거든요. 그럼 우리 홈케어로도 팩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진짜 안 써본 팩이 없는데 제가 진짜 오랜만에 역대급 마스크팩을 추천을 드릴 거예요. 제가 허스텔러 광고 들어왔을 때 이거 마스크팩 안 할 거면 안 한다 라는 정도로 대박적인 마스크팩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TMI로 허스텔러는 제가 작년 여름부터 요 립밤으로 엄청 영업을 하던 브랜드예요. 제 인생 립밤 브랜드. 지금 쓴 거는 레드 오리진. 아무튼 마스크팩 줘봤자 뭐 얼마나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1, 2년 동안 사용해본 마스크팩 중에 손 꼽을 정도로 진짜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일상에서 예뻐진 팁이라고 했잖아요. 설마 아직도 팩을 중요한 날 전에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피부를 절대 지켜주려면 화가 난 날에 바로바로 케어를 해줘야 돼요. 이거요 여러분 저녁에 하고 자잖아요. 그럼 다음날 진짜 진정 대박이에요. 제가 광고용으로 받아보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추후에 내 돈 내 산으로 그냥 이렇게 박스로 쟁이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괄사로 마사지를 해주고 나서 붉은기도 가라앉힐 겸 피부 케어도 할 겸 요 허스텔러 카밍데이즈 마스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일단 여러분 얇은 거 봐요. 올렸을 때 제 점이 다 비치고 피부 색깔이 비칠 정도로 진짜 얇아요. 그냥 자석처럼 초로로 붙는데 처음에 제가 테스트할 때 너무 얇아서 금방 날아가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트는 얇은데 촘촘한 고밀도라서 앰플을 꽉 잡고 있더라고요. 놀랐던 거는 팩하고 제가 이제 편집을 많이 하니까 30분이 지났는데도 촉촉해요. 민감성 피부 자극지수도 0.00이라서 얼굴에 팩 오래 붙이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게다가 요거 시트가 비건 제품이어가지고 생분해까지 든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까지 좀 더 챙길 수가 있는 거죠. 차갑게 보관하셔가지고 한번 꼭 사용을 해보세요. 바로 진정시켜주는 거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괄사 마사지 하고 팩 올려놓고 10분밖에 안 돼서 떼어낸 건데 붉은기 바로 내려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팩 떼어내고 마무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앞서 마사지할 때 사용을 했던 요 카렌듈라 카밍데이즈 앰플을 추가로 레이어링을 해줄 거예요. 저처럼 수부지 피부이시거나 최근 들어 환절기에 유수분 밸런스가 확실히 무너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더욱 마스크팩 이후에 레이어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요거 앰플 좋은 거는 진짜 이미 입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뒤집어지는 피부 허스텔러로 밤에 간편하게 한번 다독여주시면 얘가 눈에 띄게 좋아질 거라고 제가 정말 장담을 합니다. 제가 또 괄사를 보여드렸으니까 바디 괄사도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요즘에 정말 정말 좋아하는 괄사인데 되게 무섭게 생겼죠. 허벅지랑 종아리 붓기 그리고 셀룰라이트 관리에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사용하면 뻑뻑해서 마찬가지로 좀 밀려요. 그리고 로션 같은 경우도 좀 금방 증발이 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선물 받아서 사용을 해봤는데 이 눅스 오일이 바디케어할 때 너무 괜찮더라고요. 목에 한번 좀 뿌려주고 다리도 한번 뿌려주고 허벅지도 뿌려주고 이제 취향대로 조금 문질러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다리가 굉장히 잘 붙는 편이라서 저는 다리 케어를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요 이렇게 갈고리 부분으로 아킬레스건을 한번 찌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위로 살살살 올려주고 요 부분으로 종아리 알들 한번 케어를 해주고 그리고 요 돌기 부분으로 피부를 그냥 가볍게 쓸어주면은 이 조금 단단한 셀룰라이트들이 약간 풀리는 효과도 있어지면서 이 라인이 조금 더 매끄러워지더라고요. 이게 그냥 살을 뺀다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플러스적으로 이렇게 그냥 집에서 쉴 때 마사지 조금 해주면 라인이 조금 더 예쁘게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셀룰라이트가 많은 그런 피부여가지고 확실히 저처럼 좀 단단한 지방 셀룰라이트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 필수적이고 제가 사용해봤을 때는 이 눅스 오일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리 붓기는 요즘에 이렇게 압스 굉장히 많이 핫하잖아요. 요 세 개 정도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가장 편한 순서대로 들고 있는 건데 스무스하게 신어지는데 은근 압이 좋아서 그냥 데일리로 착용하기 괜찮고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압이 좀 있고 되게 단단하게 잘 잡아주는 편
입고 벗기가 좀 편한 편이에요. 제가 최근에 구매한 거는 요거 센시아 제품인데 요 제품이 가장 단단하고 벗기가 너무 불편해요. 좀 라인이 잡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종아리 알 부분을 조금 더 탄탄하게 잡아주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요 종아리 압스 같은 경우는 신고 안 신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저처럼 하체가 잘 붙는다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특히 또 여름이니까 입고 다니고 신고 다니기도 애매하잖아요. 주무실 때 가볍게 신고 주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몸 마사지를 받는데 다른 데는 좀 많이 뭉쳐있는데 종아리는 되게 말랑말랑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 괄사로 마사지를 하고 또 이 위에 압스까지 얹어가지고 붓기를 쫙쫙 빼주니까 그런 말을 듣는 것 같아요. 이건 붓기 차도 아니고 붓기 물인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제 기준에 완벽하게 성공을 하면 관련 영상을 또 찍어볼 거긴 한데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다이어트에 대해서 제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 습관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얼굴형도 당연하겠지만 특히나 이런 다이어트는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아무래도 체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 붙는 편이고 폭식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거를 이제 기존에 생활 속에서 고쳐주려면 이렇게 붓기를 좀 가라앉혀준다든지 아이템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정착한 이유는 다른 거 먹어봤을 때 음용량이 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딱 그 붓기차 먹고 물 한번 마시고 끝인데 이거는 그냥 물에 우려다 먹으니까 동시에 물 섭취량도 늘어나고 그리고 또 맛이 뭐 강하고 단맛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물맛이거든요. 좀 맛있는 물맛? 그러다 보니까 또 질리지 않게 그냥 일상 속에서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호박수 먹고 잔 날 또는 안 먹고 잔 날 차이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아침에 얼굴이 그렇게 붓거든요. 근데 이거 저녁에 한 잔 마시고 자면 다음날 덜 부어요. 저는 이렇게 500ml에다가도 넣어서 먹기도 하는데 이게 되게 금방 잘 우러나기 때문에 한 1리터에다가 넣고 마셔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보조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작년부터 조금 불규칙적이긴 하지만 식단이랑 운동을 조금 병행을 하면서 이것저것 먹어보면 느낀 게 있어요. 그래도 시중에는 가르시니아가 메인이 되는 다이어트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가르시니아 말고 다른 성분들이 메인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가르시니아 성분이 들어가면 그렇게 가스가 차고 꾸르륵거리고 그렇다고 화장실 가도 별 효과가 없고요. 그래서 가르시니아가 효과가 좋은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계속 안 먹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먹어보다가 괜찮다고 느꼈던 게 요거 슬림어스 다 제 돈 재산인데요. 저는 요 녹차 추출물이랑 바나나의 추출물이 좀 잘 맞더라고요. 실제로 이 친구가 식단이 조금 더뎌져도 찌는 걸 정말 잘 막아줬다고 생각을 하고 아 진짜 가르시니아 먹고도 못 가는 화장실을 이 친구는 규칙적으로 가게 해준다. 그래서 얘가 조금 방어를 좀 잘해준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거 콜레올로지 요것도 되게 요즘에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조금 아쉽게도 제가 이거 복용할 때가 식단을 안 할 때여가지고 효과를 좀 덜 봤나 싶긴 한데 일단 뭐 화장실 잘 갔고 생각보다 살이 많이 안 쪘다. 평소보다 막 이렇게 족발 먹고 자고 라면 먹고 자고 해도 크게 붙지가 않았다 그런 느낌? 그리고 이게 최근 들어서 구매를 해본 제품인데 락토페린이라고 엄청 초유 성분이라고 했나? 진짜 구하기 힘든 성분이어가지고 얘는 비싸요. 그렇게 큰 돈을 저도 꾸준히 주고는 못 먹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이 친구도 요 슬림어스만큼 화장실을 좀 잘 가게 해줬고 체지방 관리할 땐 좀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는데 요거는 통장에 여유가 없다면 저는 이것보다는 차라리 요거를 추천을 드리겠다. 다이어트는 특히나 의지인 것 같아요. 이 보조제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플라시보 효과인 것 같고 조금 도움을 주기는 주겠죠. 그리고 우리 몸은 금방 적응을 하기 때문에 이거 막 이런 거 막 1년, 2년 이상 먹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도 이미 적응을 해서 내가 식단 관리 제대로 안 해주고 내가 이렇게 운동으로 체력 보충 안 해주면 그냥 진짜 돈 낭비예요. 그냥 기분적으로만 좀 빠진다.
근데 그거 다 붓기랑 수분 빠지는 거 아시죠? 운동도 막 식단 안 하고 운동도 해보고 식단 하면서도 운동도 해보고 보조제 먹으면서도 운동을 해보지만 제일 좋았던 건 식단 하면서 운동하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연예인들 식단으로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데에서 2주 정도는 이 정도로 줄이고 그리고 2주 뒤부터는 운동을 하나씩 조금 추가해 가면서 유산소도 조금 추가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최소 3달 정도는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몸이라는 거를 내 신체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얘가 인지를 하고 그때부터는 체질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저도 좋은 피부과, 좋은 병원들 다 다니면서 해봤지만 그냥 그 정도 의지로 내가 꾸준히 하는 게 좋거든요. 일상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예뻐지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혹시나 뭔가 고민이 있으시다 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대답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 최선으로 대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